결투장 갑시다. 광대기입니다. 아, 마스터 일단 3티어 69%. 이대 부부 아일린 방대. 부부 아일린 방대.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앞쪽 카르마 있고 나타 있고 나타 5성. 크리스. 부부는 속속 선타 잡기. 그리고 아일린 양양 막막 세팅되어 있네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좀 많이 밀려서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이 3단잠체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여기 꺼네. 멜키르 태우 어떤 걸 받아야 되냐고, 누군데. 무슨인데. 오, 왜 이렇게 쎄. 스킬 왜 이래. 뭔 말인데 그게. 카르마랑 태우 뭐 추천해달라는 건데. 오늘 뭐 스페셜 뭐 선택권 뭐 줘요? 아, 이 스킬 왜 이래. 자, 거기에 누구누구 있어요? 연희까지 있나? 오우, 쎄네. 오, 좋아. 자, 일단 버텼기 때문에 일단 뒷줄이 역시 스킬 쓰면서 부부방대의 가장 큰 장점 뭐겠습니까? 꾹 참다가 부부로 난동난동 콤보로 다 터트려버리기 나오고 있고. 멜키르까지 있어요? 멜키르 연희까지 있나? 되게 좋네. 소환권이라는데? 뭐야. 이거 얘기하는 거죠. 그거 얘기하는 거면 소환권이 뭐 열심히 까야지. 더잉. 자, 이렇게 해서 부부 아일린 방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. 뚜두를 맞는데 스킬 왜 이래 하다가 난동순이가 게임 터트려버리기. 이덱. 이덱 주목해야 돼. 이덱 이분은 뭐 돌리면서 봐야지. 일단은 노상면덱. 노상면이긴 한데. 자, 이거 좀 이길 수 있을지. 방대익 상대로는 일단은 뭐 손오공이네. 야, 근데 우리 반사 배제네. 반사 배제 상태 이상 배제 배제 오지게 맞네. 자, 상대도 반사 배제. 키레일인데 속공 때문에 좀 쓰기가 좀 힘듭니다. 방댁은 뭐 아예 못 잡겠는데. 방댁 잡을 수 있을 건덕지가 없는데. 상태 이상으로 이겨야 되나? 자리 바뀌고. 자, 자리 또 바뀌고 롤러코스터. 이건 앞뒤로 바뀝니다. 네, 아닌가? 앞뒤로 바뀌는 거 아닌가? 손오공? 뭐였지? 네. 자, 피 차면 져요. 앞뒤로 바뀌는 게 뭐였지? 손오공 맞나? 오케이. 반사 배제라서 모르겠네.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피 먼저 채우는 쪽이 좀 이기지 않을까? 약간 이렇게 봅니다. 자, 손오공 근데 이제 부활 빠졌고. 아, 크리스 죽네. 근데 못 이기네. 좀 확실한 딜러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. 불사 보내세요. 뽑아드리겠습니다. 불사 5성 하나 뽑아야 되는데. 아,
야, 부부는 스킬 언제 쓰냐? 주먹까지 나지 말자. 자, 어렵네. 유세 방대기. 더 열심히 하려고요. 무빙 더 열심히 해야지. 야, 한 번 더 쓰는데 못 이깁니다. 다시 태우로 바꾸냐고? 야, 왜 무척 바꿔? 바꾸지 마. 다 이겨줄게. 잠깐만. 바꾸지 마, 바꾸지 마. 영상 망해, 그럼. 일단 1패했다고 치고. 다 이겨줄게. 공략만 나와라. 그렇지. 아, 그 링칼, 아, 링칼 왜 이렇게 오래 쓰지? 자, 링칼. 오, 자, 연인은 조금 뒤쪽에 때려주는 센스. 소공으로. 우리 배제 개 많네. 방대기도 불구하고, 이거 뭐냐. 고정 데미지 요것도 지금 배제. 자, 부부한테 들어옵니다. 네. 자, 얘가 스킬은 당연히 쓰겠죠. 양력이라서. 지금 뒤쪽에 난동 부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. 뒤쪽 난동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. 자, 여기서 난동 쓸 확률 반반. 아우, 반반 아니네, 이제. 까마귀 소리 내달라고? 냈어. 야, 이거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난동 부리면 되거든요? 아, 난동 좀 써라. 뭐야. 어? 뭐야. 뭐야. 이겼는데? 그렇지. 오잉. 되게 특이하게 이기네. 되게 특이하게 이기네. 뭐가 다 이긴 건지 모르겠어. 공덱은 요덱이 좀 더 잘 잡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배제도 많이 들어왔고, 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덱 상대로 좋으니까. 방대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딜이 좀 필요한데,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해봅니다. 상태상 걸자. 아, 뭐야. 뭐야, 하나도 안 걸리네, 파이크. 현문단 다 팔았는데, 되나? 오, 자, 이거. 근데 얘는 반격 안 해요? 얘 부부, 우리 부부 뭔데? 뭐 귀족이가 안 움직이노. 반격하는 거 못 보네. 자, 무효화 좀 깎아주고. 자, 광기 빼고. 자, 근데 크리스 죽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요거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리세요. 이거 아직 모릅니다. 이거 몰라요. 이거 봐야 돼요. 그래, 반격을 좀 해라. 반격 움직이 안 하네. 반격 보석이 없다고? 아, 반격 보석이. 자, 난동 가야 돼요. 이거 난동 1격 가야 돼.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스킬 좀 써라. 난동 1격밖에 없어. 아, 근데 앞쪽 부활. 이기긴 하겠다.
되게 이상한 얘기네. 찝찝하네. 찝찝하네, 이기는 게. 티티님도 깨야죠, 167. 절대 되셨잖아요. 그렇지. 2대, 여러분, 방비 빼고 다 이깁니다. 2대 어때요? 2대 주목해야 돼요, 다들. 지금 눈 크게 뜨시고 2대 주목하세요. 이덱 장난 아닙니다. 그렇지, 또 공덱이지. 뭐 린칼 무시기 덱 다 이겨. 뭐 부부대 뭐 다 이기지. 어, 헬퍼님 오셨네. 스킬은 어떻게 찍냐고? 스킬 난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.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. 주목해, 주목해. 그래, 스킬 쓰고, 무효 오지 깎고, 그렇지. 난 눈부림 되겠네. 아니, 안 졸립니다, 저. 부부 방독버섯 껴줘야 된다고? 껴줘, 그럼. 껴줘야지, 껴줘야지. 부부는 방독도 안 하네. 자, 부부 일어났고. 길드 반격가부 어떻 쓰냐고? 그러니까요, 엘리시아 반격가부 조합해야지 뭐. 불사포기 대리마켓도 알겠다니까? 뭐 계속 얘기하네. 그렇지. 저 실명 때문에. 야, 근데 뭔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네. 버려 버려 버려. 이거 방덱이요. 왜냐면 나타랑 크리스 있기 때문에 방덱으로 분류해야지. 이 덱 어때요? 어, 이 덱 최강입니다. 좀만 더 돌려볼게요. 이런 덱들은 좀 많이 돌려야 돼요. 지금 공대전, 마대전, 지금 승률 100%인데. 제가 근데 바로 수면. 괜찮아. 어차피 앞줄이 무역 같고 뒷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일어나서 난동 부리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. 뭐 새로운 길드 들었나보네. 저 길드 던져 보상 깐거 아니가. 그렇지, 반격을 해야지. 자, 좋아요. 제가 말한 게 요겁니다. 무역 깎고 난동 가능할지. 아, 안되네요. 네. 와, 진짜 반격 개안하네. 개안합니다. 그렇지. 오, 죽었네. 제 다른 애들 해줘야 됩니다. 왜 이렇게 약해? 뭐야? 왜 이렇게 약해? 뭔데? 왜 이렇게 약해? 요거 시청자 거예요, 시청자분. 이겼네. 아이, 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. 공덱 상대로, 마덱 상대로. 좋네, 이대. 자, 삼성가 막혔다가 이따가 쓰면 되고. 나타 오지게 약하고.
저거 태운토 공전장 아닌가 아닌가. 아! 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.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.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.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폭풍 쓰면 되잖아. 재밌네. 약간 나만 재밌는 것 같네 느낌이.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. 단테 쫄작 몇 초인데요. 자 뭐 다 이기네 진짜로. 조금만 더 돌리자. 와 그러네. 알린 스킬 쓰고 난동.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죠. 보자 대리 뭐 있는데. 에이? 일단 요거 불사 뽑고 쓰레서 쓰랍시다. 뭔데 뭔데 난동 가자. 이제 이겨야지. 좋아 한번 더. 어 이제 특이하네. 특이하게 이기네. 자 반격하면은 깔끔하게 이길 수 있고 반격 안하면은 시간이 좀 끌립니다. 오 웬일로 반격. 어 뭐야 태호 아직 좀비 아니구나. 화이팅 해야지. 지금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. 질 수도 있나? 어. 이 판 하고 다음 판 막판 할게요. 하여튼, 공덱, 마덱 상대로 승률 100%. 최강덱. 이 덱 주목해야 돼. 방대 상대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. 막판 하자. 그래, 빨리 만들어. 또 공덱이네, 뭐. 네, 뭐 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. 주인님 이제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진짜로? 100점 100승이네, 맞아. 공덱만. 이건 뭐 상담 다 못해드려서 죄송하네. 어 이거 다는 못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네. 뭐 맨날 방송하니까 오늘 못한다고 여러분들 또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. 뭐 지금 마무리하는 건 아니지만. 그렇지 요거지. 토잉. 와 우리 길드 길어나면 구해야 되네? 근데 토너먼트 들어가면 길어 못 구하지 않나? 다음 주에 구해야 되네.
이겼다 게이드. 이대가 어때 여러분? 이대 지금 정금속 하나면 게임 끝났어. 그렇지.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.